13일 유튜버 데일리언이라는 채널에서는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가 효리 언니였다라고 하며 영상이 게재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채널을 운영하는 그녀는 희소병을 앓는 유튜버로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우연히 효리의 옆자리에 앉게 돼 이야기를 나누게 된 모습이 담겼는데요. 그녀는 희소피부병인 수포성표피박리증을 앓고 있어 투병 과정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유튜버인데요. 피부는 안쪽에 진피와 바깥에 표피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상인은 두 층 사이에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결합이 두 층이 분리되는 것을 막아주지만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자의 경우 두 층을 잡아주는 결합 단백질이 없어 층에 작은 마찰이 생기면 수포를 형성하고 3도 화상이 일어났을 때 상응하는 통증을 느끼나고 합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가 효리 언니였다라며 이륙 후 언니가 먼저 말을 걸었고 유튜브에 관해 얘기했더니 대화하는 걸 영상으로 찍자고 제안했고 말을 하며 업로드도 흔쾌히 허락해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영상 속 이효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편하게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구도도 직접 잡아주는 등 농담도 건네며 비행시간 동안 그녀와 약 20분간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효리는 내 얼굴 지금 별로다. 여자는 누구나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며 나도 그렇다.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고 하겠지만 나도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다. 지긋지긋하다며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나도 누가 나를 알아보는 게 느껴지면 긴장된다. 유튜버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며 이러나 저러나 불편한 건 마찬가지다. 평범한 사람은 특별해지고 싶고 특별한 사람들은 평범해지고 싶고 머리 자르면 기르고 싶지 않냐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효리는 그녀에게 제주도 여행 이유나 투병 과정 등에 대해서도 묻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을 하며 그녀에게 환우들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느냐 나도 집에 가서 봐야겠다라며 친근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약이 나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계속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앞으로 30년은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라고 토로하자 이효리는 아플 때는 아프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지만 막상 안 아파지면 자꾸 더 욕심이 생긴다라며 결국 나 자신만 나를 사랑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언니가 안 나오잖아. 저는 원래 사실 얼굴 잘 안 나와. 아, 안 나와? 일부러? 네. 아, 뭐가 좋지? 지금 정도 괜찮아? 내 얼굴이 진짜 지금 개선했다. 아니에요. 너무 예쁜데? 너무 설리야. 이제는 누구나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치? 나도 그래. 아우, 남들이 완벽하다고 해도 약간 자기만, 자기랑 그런 것도 다르니까. 완전 달라. 나도 너무 많아. 사람들은 뭐, 이해 못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맞지? 그렇죠.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지긋지긋하다,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는 모습. 여기서 사는 게 힘든가 봐요. 맞아. 결국은 나 자신만 나를 사랑해주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까? 저는 모습이 이렇다 보니까 남의 시선을 안 칠 수가 없고 어디 가도 누가 날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난 먼저 살피게 되거든. 저 약간 그 너도 그래? 우리 집에 약간 의젓지 않게 네 터치 있는데 그리고 누가 알아보거나 쳐다보면 일단 딱 마음 이게 약간 긴장되면서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다른 거겠지만 비슷할 것 같은데 마음이 약간 근육이 약간 긴장되면서 그런 거는 이러나 저러나 불편한 거 마찬가지. 평범하게 돼. 또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해지고 싶어지고 더 특출나지고 싶어지고 특출난 사람들은 평범해지고 싶고 나와 있으면 아파져? 몸이 몸에 상처가 계속 생기는 다치지 않아도 저절로 네. 그래서 좀 인심에 상처가 있어 계속 그게 계속 상처들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컨디션에 따라서 네, 컨디션도 자기들 하고 그냥 지 맘대로 상처의 마음대로 나 여기 손가락이 강아지한테 밀려가지고 거의 잘렸었거든요. 근데 막 난 요가하고 그러면서 막 쪽지을 참아야 돼 막
거기서 더 뭐 내가 발전하는 것이 있을 것이야 막 이러다가 톡사 너무 놔댔냐고 아니요 괜찮아요 이러고 수술 끝나고 있었다. 근데 감각 돌아오자마자 몇 척을 걷는 거야. 그래서 막 무턱주사 빨리 달라고 빨리 무턱주사 놔달라고 해서 막 3일을 맞았어. 그걸 왜 안 맞았나 싶지. 아우 보통이라는 게 참 인간을 되게 나약하게 만들더라. 뭐 너에 비한 건 아니지. 나약한 존재였나? 저도 아침에 진짜 너무 아픈데 진짜 손이 아픈 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약간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플 때는 아프지만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다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어. 근데도 안 아파지면은 자꾸 욕심이 또 생겨. 그러면 계속 평생 그렇게 병원에 있어야 돼? 안 좋으면 이제 몸에 엄청 숙실한 게 그런 게 엄청 오바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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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발도 예쁜 것 같은데. 그래도 언니 못 따라가죠. 나는 뭐 직업이니까. 그녀는 이효리와의 깜짝 만남 이후 영상 설명란에 저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효리 언니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적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언니가 저와 대화할 때 정말 진심의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집중해줬다라며 굉장히 내향적인 제가 속마음도 말할 정도로 편안했고 친근했다.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준 효리 언니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그녀에 대한 응원과 이효리에 대해서는 역시 카초리라는 말을 할 정도로 멋지다는 의견 등이 많았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두 분 모두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으로 너와 난 다르지 않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해주면서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상대가 알게 모르게 자신감을 실어주고 위로를 전해주려는 모습, 지금의 이 시간이 연인님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과 인생선배로서 잔잔히 응원해주려는 저 모습이 다시 한번 언니 멋져요. 효리내민박 비행편 같습니다. 이효리가 잘나가는 이유는 편견 없이 사람들에게 진심이기 때문인 것 같다. 멋지다. 메이크업 안하고도 흔쾌히 출연해주는 이효리 인간적으로 멋지다. 연인님 힘내세요. 얼마나 아플까요? 하루속히 치료약에 나와 고통 없이 그 목소리처럼 이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며 응원해요. 마음문 열고 함께 해주신 우리 효리님 감사하고 최고예요. 일상 킨텍스에서 70즈음의 언니가 응원의 마음 보내요. 이 영상 많은 분들이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권의 책만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환우는 유전병으로 치료제가 없을 뿐더러 완치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후 업로드된 다른 영상들도 보게 되었는데요. 일상생활보다는 병원에서의 생활이 많이 보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까요?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탄 이유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치료법이 하루빨리 나와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